이 보수가 왜 망했는지에 대해서 제가 한번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수가 망한 99가지 이유 이렇게 됩니다. 99가지라고 제가 달았습니다만 사실은 99가지라기보다는 5만 가지 이유입니다. 망하는 집안에는 수많은 이유가 있습니다. 한 가지 때문에 망하는 것은 아니죠. 보수가 망하는 데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보수가 망하는 이유를 한번 다시 정리를 해보십시다. 왜냐하면 이것이 보수가 앞으로 어떻게 해가야 되는가에 대한 설명이 됩니다. 앞으로 보수가 어떻게 바뀌어야 되는가에 대한 설명이 됩니다. 지금 보수는 한 가지 이유를 말씀드리면 보수가 보수에서 이탈했기 때문입니다. 지금 대한민국 보수는 우리가 아는 보수가 아니다. 과거로 돌아가고 퇴행하고 보수가 아니라 이탈했다. 보수의 당은 차지하고 있는데 가짜 보수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보수가 망하는 이유를 알아야 재생할 수 있습니다. 보수가 새로 태어날 수 있다. 첫째,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억지로 취임한 거다.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억지 취임. 한동훈 비대위원장을 시키기 위해서 무리수를 많이 뒀죠.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지금도 셀카 찍으면서 열심히는 다니고 있는데 매일 옷을 갈아입으면서 패션쇼를 하고 다닙니다. 까만 옷, 빨간 옷, 흰 옷, 뭐, 노란 옷, 뭐, 여러 가지 옷을 입고 다닙니다. 성실하지 않습니다. 진심이 담겨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지를 못 받습니다. 자, 차례차례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는 문재인 비리를 엄단하지 않고 봐주었습니다. 문재인 비리를 그냥 덮었습니다. 불완전한 출발이죠. 윤석열 대통령은 문재인 비리를 덮었습니다. 문재인 비리, 서해 비리, 서해 공무원 불에 태워 죽인 사건, 동해 기순 어민들 강제로 북송한 사건, 문재인 구속 수사하지 말자, 문재인을 수사를 하고 용서를 해줘야 된다. 이렇게, 네, 얘기를 했죠. 잘못을 명백하게 해줘야 됩니다. 문재인 비리, 울산 비리까지 봐주었습니다. 문재인 비리를 깨끗하게 봐주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준석 강제 축출했습니다. 이준석을 강제 축출했습니다. 말할 수 없는 수단들을 동원해서 공당의 대표를 선거가 아닌 방법으로 쫓아냈습니다. 그 다음에 김기현을 당대표를 만들기 위해서 당규를 바꿔가지고 유승민을 출전하지 못하게 하고 나경원을 내보내고 그랬습니다. 검사와 관료들의 공화국을 만들었습니다. 관료라고 하는 것은 시키는 대로 하는 사람입니다. 검사도 시키는 대로 하는 사람입니다. 검사는 인권의 반대편에 서 있는 사람입니다. 인권을 해체하는 사람들입니다. 인권을 해체하고 자유를 해체하고 공권력을 행사를 하는 사람들. 검찰은 공권력의 상징입니다. 관료도 공권력의 상징입니다. 공권력의 상징으로 되어 있는 검찰과 관료들을 전부 전진배치했습니다. 한덕수 총리를 썼습니다. 한덕수는 아직까지 총리로 있습니다만 한덕수는 말 그대로 시키는 대로 하는 사람입니다. 관료들은 창의적으로 일을 하지 않습니다. 관료들은 허용받은 일만 하도록 평생을 직업적으로 훈련받게 돼 있습니다. 관료가 창의적으로 이것저것 하면 안 됩니다. 관료는 명령받은 대로 하는 겁니다. 그다음이 야권과의 대화 단절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되고 나서 야권에 하고 대화를 한 적이 없습니다. 술을 마셔도 자기 똘마니들을 데리고 술을 마십니다. 야권하고 대화를 하지 않았습니다. 이재명 대표하고 대화를 하지 않았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구속이면 구속이고 구속이 아니면 아닌 대로 대화를 해야 됩니다. 근데 대화를 하지 않았어요. 이재명은 죄인이다, 죄를 지은 사람이다는 핑계를 대고 야권하고는 완전히 대화를 하지 않았습니다. 아무도 만나지 않습니다. 국회하고는 아예 얘기를 안 했습니다. 그 다음에
윤석열 대통령은 국정 비전이 없습니다. 국정을 어떻게 끌고 가겠다는 비전이 없습니다. 노동연금, 법조, 대학 등 개혁이 완전히 실종 상태입니다. 법조 비리가 그렇게 난리를 떨어도 아무도 법조 개혁에 대해서는 얘기를 꺼내지 않습니다. 대한민국 최고의 카르텔인, 법조 카르텔인데 개혁 안 했습니다. 노동개혁도 안 했습니다. 연금개혁은 국민연금을 팀을 만들어 놓고 들여다보지도 않았습니다. 그 다음 여덟 번째 의정개혁입니다. 방향은 옳지만 급진적으로 다루다가 실패했습니다. 그 다음에요. 사실은 지금 보수, 일반 국민들이 썩었기 때문입니다. 보수가 썩었습니다. 보수층이 부정선거 등 음모론에 포획되어 있습니다. 보수를 보면 틀딱 냄새가 풀풀 납니다. 일반 보수 국민들도 몸에서 권위주의 냄새가 풀풀 납니다. 보수 국민들은 음모론에 포획되어 있습니다. 썩은 냄새가 풀풀 납니다. 이준석이가 쫓겨날 때 이준석을 쫓아내려고 오히려 일반 국민들이 난리를 했습니다. 일반 국민들이 그 난리를 들었습니다. 유승민의를 출마를 못하게 하고 나경원이를 저출산 위원장에서 내보낼 때 일반 국민들이 뭐 윤빠들이 박수를 치고 난리가 났습니다. 보수층이 썩어 있습니다. 열 번째, 보수의 가치가 없어졌습니다. 전두환 쿠데타 잘했다고 주장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권위주의 취향이 여지없이 드러났습니다. 보수는 1980년대로 돌아갔습니다. 보수가 보수다운 맛을 상실한 보수의 진정한 가치는 자유민주주의입니다. 이준석 쫓아낸 것부터 한동훈 임명까지 당내 민주주의란 민주주의 민자도 없었습니다. 무슨 그게 당내 민주주의입니까? 윤석열 마음대로 해. 당내 민주주의 없었습니다. 윤석열 마음대로 해서 지금 그 응징을 받고 있는 겁니다. 일반 국민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다음에 이재명 처벌을 지연하는 미스터리가 있었습니다. 왜 이재명 처벌이 지연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사실 지금 이재명 대표가 법적으로 진단받고 있는 것 중에 대장동하고 대장동이 제일 큰 범죄처럼 되어 있는데 대장동의 진짜 범죄가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런데 검찰이 손을 안 대고 있습니다. 대장동의 진짜 범죄는 하나은행을 압수수색하는 데서부터 출발이거든요. 왜? 곽상도를 비롯한 대장동 클럽을 동원해 가지고 하나은행을 쑤신 겁니다. 거기서 하나은행이 들어오고 대장동 범죄가 성립되기 시작한 거거든요. 근데 이상하게 하나은행은 손을 대지 않았습니다. 하나은행을 손을 대지 않고 대장동을 뒤질 수 있겠는가? 저는 없다고 봅니다. 성남 FC는 죄가 있는가? 저는 없다고 봅니다. 시민들에게 뇌물을 줬다는 거거든요. 시민들에게 뇌물을 줬다. 시민들에게 어떻게 뇌물을 줍니까? 제3자 뇌물죄인데 그 제3자는 누구냐? 시민들입니다. 시민들에게 뇌물을 줬다? 뭐를 줘? 시민들에게 어떻게 뇌물을 주나? 선거에서 거짓말을 했죠. 이건 거짓말 범죄입니다. 거짓말 범죄를 엄격하게 물어야 되는 겁니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하고 이미 걸려 있기 때문에 신속하게 처리를 하면 됩니다. 그런데 신속하게 처리를 안 하고 질질 끌었습니다. 왜? 이재명만 살려놓으면 선거는 이길 수 있다. 천만에요. 이재명 살려놓는다고 선거를 못 이깁니다. 조국을 유죄를 때리니까 더 펄펄 날고 있습니다. 왜? 한동훈도 유죄거든요. 한동훈은 비밀번호 숨겨가지고 버틴 자 아닙니까? 그 범인 아닙니까, 한동훈? 윤석열이 집은 어떻게 팔았습니까? 윤석열 그 부친 집은. 그 대장동도 제대로 못 파고, 한동훈 같은 사람들이 있고, 그 조국하고 맞먹는, 그러니 범죄 집단이라는 말이 안 통하는 거죠. 왜? 윤석열과 한동훈도 똑같거든요. 국민들이 그거 다 느끼잖아요. 못 느끼는 사람은 윤빠밖에 없습니다. 못 느끼는 사람은 윤빠하고 조선일보밖에 없어요. 조선일보 이번 선거에 조선일보 출신 3명이 국회의원 입 후보했습니다. 국힘당으로.
조선일보가 열일하면서 싸웠죠. 지역구에 두 명, 이 비례 한 명, 조선일보 세 명이 뛰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어떻든 조선일보가 뭐 온갖 야당만 들이파가지고 무차별로 공격했는데 아무 효과가 없어요. 왜 효과가 없나? 국힘놈들도 똑같다고 보는 거거든, 일반 국민들이 볼 때는. 저도 그렇게 봅니다. 한동훈을 내세울 때 조국이가 나올 거다. 아, 조국도 다스릴 수 없다. 한동훈이 나올 때 끝났다. 대통령은 또 용서해 줄 수 있습니다. 용서라는 게 미루는 거죠. 미루는 거. 그러나 한동훈이 나올 때 선거는 끝난 겁니다. 한동훈이 어떤 자입니까? 대한민국에서 제일 좋다는 아파트에 살잖아요. 그런 사람 가지고 서민들의 마음을 잡을 수 있나요? 한동훈이 아이폰, 대한민국 검사가 아이폰을 들고 있다는 것도 문제입니다. 왜 갤럭시가 아닌가? 애국심? 한동훈한테 무슨 애국심이 있어? 아이폰 들고 다니는데. 반도체가 전쟁이라면서. 그래서 국가 예산을 엄청나게 준다면서. 그렇지 않아요? 애국심 있습니다. 왜? 국가 예산이 들어가는 건데. 아이폰으로 사람 판다는 거 틀딱 같다고요? 아닙니다. 아닙니다. 그럴 수가 없습니다. 대한민국에 벤츠 타고 다니는 사람은 남의 집에 새 살거나 사기치거나 그런 사람들이 주로 애국심이라고는 없는 사람들입니다. 나는 평소에 애국심을 내세우는 사람 아주 싫어해요. 그러나 이건 얘기해야 돼요. 대한민국 검사가 아이폰을 들고 다니면서 24자리 비밀번호를 걸었다. 왜 그랬을까? 아이폰이 죄가 없다? 천만의 말씀. 한동훈이 죄가 없다? 천만의 말씀. 한동훈을 내세웠기 때문에 조국의 범죄에 대해서 아무도 얘기 안 하는 거야. 한동훈은 파면은 더 엉터리일 거다. 개판일 거다. 윤석열을 파면 더 개판일 거다. 이재명 못지 않을 거다. 자, 보수가 망한 99가지 이유 계속 보도록 하겠습니다. 12번. 가장 심각한 것은 이겁니다. 대통령의 국정에 대한 무식과 무지. 이게 이제 이 1단이 대파 문제로 나온 거예요. 나는 대파 자체는 웃긴다고 봅니다. 그거는 마치 원희룡이가 이재명에게 그 재건축하는 아파트 이름이 뭐냐고 물어보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대통령의 국정에 대한 무식과 무지입니다. 그 다음 13번째 김건희 얘기도 한줄 넣어주시죠. 김건희 명품 소동 뭉개기입니다. 뭉개기. 자기 것이 아닌 명품이죠. 14번째가 손바닥에 왕자를 쓰는 등 주술적 태도입니다. 주술적 태도. 이거는 심각한 겁니다. 파묘 영화보러 다니는 아이들이나 온 관광지에 가면은 무슨 타로 이런 것들. 저는 그거 볼 때마다 정말 귀신이 그냥 주렁주렁 달려 있는 거예요. 온 천지 사방에. 그 다음에 대통령의 입틀막입니다. 아나무인의 태도. 대통령의 입틀을 막는 그 난리통. 그 다음에 이종섭 사건이 있겠죠. 심각한 것은 김태우 출마 명령 사건입니다. 김태우 특검도 할 만할 겁니다. 국힘의 뒤통수를 왜 치냐고요? 국힘의 뒤통수를 치는 것이 아닙니다. 이걸 알아야 국힘이 고칠 수 있습니다. 보수가 새롭게 태어날 수 있습니다. 대통령이 민생 토론회를 다녔습니다. 말이 안 됩니다. 조선일보의 대놓고 편들기. 부끄러운 일입니다. 조선일보 기자가 이번에 3명이 출마했습니다. 현역 기자하다가 바로 갔습니다. 말이 안 되는 권언유착의 준비죠. 아니, 이번에 조선일보가 그 얘기를 들어준 거죠. 안 됩니다. 저런 식의 대파 소동 같은 거는 사실 야권의 선동이 먹혀든 거예요. 그것도 선동입니다. 대파 가격 가지고, 야, 이거 800원대가 뭐 합리적이지 않아? 모를 수 있습니다. 대파가 한게 얼만지. 근데 대파를 가지고 선동이 먹힌 거죠. 처음에 권성동, 장제원, 정진석, 윤한홍, 이렇게 몇 사람들이 모여서 윤석열을 끌어들이기 시작했습니다. 보수가 윤석열이 조국과 싸우느라고 열심히 문재인의 명령을 거부하고 조국과 싸웠죠. 내가
이렇게 욕을 먹으면서까지 열심히 했는데 왜 법무장관이 내가 아니고 조국을 법무장관으로 올리느냐 하고 그 난리가 났던 겁니다. 그 보수가, 야, 윤석열이가 굉장히 정의로운 사람처럼 보이는 거예요. 착각이죠. 제가 그때 여러분들 기억하시겠습니다만은 정규재 혼자 윤석열 안 된다고 반대를 했습니다. 그래서 대선을 보이콧하자. 대선을 보이콧하자고까지 주장을 했습니다. 그뭐 말도 없는 문매를 맞았죠. 그렇습니다. 우리나라 정치의 수준을 보수가 정말 형편없는 수준으로 떨어뜨렸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을 제가 내일은 이번 총선 이후에 보수가 나아가야 할 길에 대해서 또 윤석열 대통령이 어떻게 하면 소위 대통령으로서 임기를 마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놀라실 일들이 있을 겁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어떻게 하면 임기를 마칠 수 있겠는가? 정상적으로 임기를 마칠 수 있겠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